오늘 아침 일라디오 미국의 한 유명 대학에서 돈으로 행복을 사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야, 이게 가능할까 싶으실 텐데 잘 들어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물건이 아닌 경험을 산다. 그 다음은 놀라움을 산다 였습니다. 우리의 두뇌는요, 예측 가능한 것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움이라는 깜짝 선물을 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요, 세 번째, 시간을 절약해주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다인데 이게 시간을 사는 거죠. 그 다음 신용카드와는 반대로 돈을 먼저 지불하고 물건을 산다라는 겁니다. 당장 돈을 쓰는 건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나중에 물건을 쓸 때는 마치 선물을 받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하는군요.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인데요. 바로 사람에게 투자한다입니다. 맛있는 거 함께 먹고 좋은 경치도 함께 나누는 건데요. 함께하면 즐거움이 몇 배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느새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확실하게 한번 투자해보시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말이죠. 분명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숲길 산책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숲으로 가는 길에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금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매주 금요일 여러분 NNC로 이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의 NNC 시제, 이번 주 오세농의 주인공인 호박입니다. R&B 버전으로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소박 같은 내 얼굴 우습기도 하구나. 눈도 둥글 귀도 둥글 입도 둥글 둥글 노래 좋죠? 호박 동글동글 귀엽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자, 호박으로 이행시 지으셔서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번 주는 선물이 좀 푸짐한데요. 왜냐? 강승화가 진행한 지 한 달 된 기념으로 치킨 앤 콜라 세트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치킨 앤 콜라 세트, 그리고 구수한 맛의 웰빙 잡곡 세트,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까지 행운의 선물 오늘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지난 13일 국회에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줄여서 CPTPP, 국내 농업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12월에 CPTPP 가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4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정부 계획까지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시기는 좀 늦춰졌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CPTPP 가입 추진 의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경제 블록 CPTPP에 참여하는 것은 과연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농수산 이슈, 오늘은 국회 토론의 내용을 통해서 CPTPP가 농업 분야 그리고 먹거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쉽지 않네요. CPTPP.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요 가능하세요? CPTPP.
예, CPTPP. 예. 완벽하네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사안별로 지금 국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3일 월요일에 국회에서 CPTPP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죠? 네, 지난 13일에 국회에서 CPTPP가 국내 농업과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계우 국회의원, 새삼자 국회의원, 신정 국회의원 그리고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 공동 주최했고요. 네. 관세 철폐율이 뭐 100%에 육박해서 전면 개방 수준인 이 CPTPP에 대해서 농업과 먹거리 단체들이 왜 우려하는지 의견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이 토론회에는 뭐 농민, 학자,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지정 토론자를 참석해서 각각의 관점에서 CPTPP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이제 가입 신청 시기를 4월이라고 밝히면서 뭔가 강행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네, 뭐 그간에 여러 정치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뭐 새 정부 출범, 전국 동시 지방 선거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전면 나섰기 때문에 각각 지역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CPTPP를 추진할 동력도 또 국회 국내 이 통상 가입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국회 보고 일정을 치를 여력도 없었습니다. 네. 비록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CPTPP 4월 가입 신청서 제출 기한은 이미 넘어섰지만 네. 새 정부도 CPTPP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같기 때문에 머지않아 뭐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만 끝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한 일정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 토론의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네. 이와 관련해서 농업계 반응은 뭐 썩 좋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이날 주제 발표는 이근혁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정책위원장이 했는데요. 핵심은 CPTPP는 실익은 불분명하고 농업 피해는 명확하다는 겁니다. 특히 CPTPP는 11개 나라가 회원으로 가입됐는데요. 이 중에서 10개 나라와는 이미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를 체결했고 또 이 10개 나라와 우리나라가 맺은 농식품 분야 관세 철폐율이 74.4%인데 반해서 CPTPP는 이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96%의 관세 철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뭐 전면적인 농업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요. 또 주요 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근혁 전농 정책위원장은 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쌀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품목으로 TRQ 40만 8,700톤만 1년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CPTPP 회원국인 호주와 베트남이 우리나라 쌀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서 아무래도 이제 여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려했고요. 네.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 즉 SPS입니다. SPS. 지금까지 이제 SPS 조치는 농축산물 수입을 줄이는 일종의 방패막이가 되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수입 문제가 좀 가장 걱정스러운데 방금 말씀하신 식물 동물 위생 검역 조치 SPS. 그러니까 요게 이제 축산물과 신선과의 수입에 제한을 둔 건데 CPTPP에 가입하면 요게 이제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 좀 이거 좀 설명드리면 그동안은 네. 베트남에서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 네. 베트남산 돼지고기 전체를 이제 수입 금지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CPTPP 회원국이 되면은 네. 돼지 열병이 발생한 농장 아니면 그 지역산 돼지고기만 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수입국이 왜 수입을 금지하는지 수입국의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SPS 문제는 신선 과일에도 친엄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까지 사과라든가 배 복숭아 이렇게 신선 과일류는 병해충 문제 때문에 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CPTPP에 가입하면 이 빗장도 좀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가 CPTPP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규모 연간 4,400억 원으로 발표했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부가 밝힌 이 농업 분야 피해 규모가 연간 4,400억 원인데요. 네. 하지만 이 피해액은 관세 철폐로 인한 피해분만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좀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이제 SPS를 지역화, 구획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액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정부가 발표한 피해액 4,400억 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CPTPP에 가입했을 때 나타난 피해액 역시 누락돼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정부가 이 CPTPP 가입 필요성을 말할 때 네. 중국도 가입 신청서를 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 CPTPP 가입 신청서를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핑계를 댔었거든요. 네. 그런데 CPTPP 피해를 따지는 데는 중국을 빼놨다고 납치가 맞지 않는 그러네요. 상황이고요. 네. 만약 중국의 영향까지 피해 산정이 들어갔다면 피해 규모가 뭐 연간 4,4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을 축소 발표하기 위한 의도적 누락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토론자 의견 가운데 시사점이 있는 내용들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울산과학대 유통물류경영학과 백일 교수의 토론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백일 교수는 지난 15년간 진행된 각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중에서 농업의 비중이 2007년에는 9%에서 10%대였는데 올해는 6%대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하면서 네. 이 FTA로 농업이 얼마나 희생됐나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이 농업과 농민 희생을 담보로 한 FTA가 나라 전체의 이득을 가져온 것도 아니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백일 교수는 이 한 아세안 FTA에서 흑자를 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과 맺은 FTA는 거의 적자 증가 또는 흑자 감소를 기록한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 한중 FTA 체결 후에 한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는 2012년 기준 535억 3,700만 달러에서 네. 지난해에는 242억 8,400만 달러로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한미 FTA 이후 이 대미 무역 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하긴 했지만 네. 이것은 이제 반도체와 같은 전기 전자 제품류 수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 전기나 전자 제품류는 WTO 정보기술 협정에 따라 관세 자유화 품목이 된 지 오래된 이 분야이기 때문에 네. 한미 FTA와는 상관이 없고 이를 제외하면 대미 무역 수지는 FTA 이후 오히려 적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FTA가 생각보다는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러한 것들도 CPTPP 가입 신청을 하기 전에 좀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CPTPP와 관련해서 백일 교수는 극히 미미한 경제 효과를 얻자고 농민을 희생시킬 건지 반문을 했고요.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CPTPP 가입으로 국내 총생산이 적게는 2%에서 네. 많게는 1.6% 증가할 것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0.2에서 1.6, 네. 예. 1.6%가 증가한다는 것은 미국이 CPTPP 가입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CPTPP 가입하겠다고 신청서를 낸 마당에 미국의 복귀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네. 뭐 조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GDP가 0.2%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농민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왜 CPTPP를 강행하려 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CPTPP의 동식물 위생검역 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정 토론자 중에서 전국 사과생산자협회 권혁정 정책실장이 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과수화상병사를 통해서 이 동식물 병해충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과수화상병이라는 것은 한 번 걸리면 뭐 가원 전체를 태워내야 하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현재 58개국 불과 18개나 되는 FTA를 체결하면서 신성과일은 그나마 SPS로 수입을 막고 수많은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CPTPP는 이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네. 권혁정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사과 총 생산량이 50만 톤 내외 금액으로는 1조 2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규모다. 그리고 배시장 규모는 4,500억 원에서 5천억 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CPTPP 가입 시에 국가별로 현재 SPS 기준을 적용을 하면 네. 국내 사과 산업은 연간 5,98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네. 배산업은 연간 2,09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과 시장의 50%가 수입 사과에 잠식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중국이라든가 일본, 뉴질랜드가 사과 농업의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사과 생산의 42%를 생산하는 생산 대국이고요. 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과를 수확하는 시기가 4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네.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과를 10월에서 11월에 수확해서
이듬해 그 다음 해 6월까지 저장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산이라든가 이 뉴질랜드 사과가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도 없고 또 신선도 등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네. 이날 토론회에는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농민분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 FTA라든가 CPTPP가 국가 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다더니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이 없다는 발표에 왜 시식도 없는 CPTPP를 밀어붙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이 사과나무를 심으면 5년이 지나야 비로소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만큼 농업 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그렇죠. 수년이 걸린다는 말인데요. 네. 국제 곡물 가격이 이 폭등하는 이 시기에 정부가 뭐 FTA라든가 CPTPP 같은 자유무역을 신봉하기보다는 국내 농업 기반을 잘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수산 이슈 한국 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여러분 같이 걸으실까요?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같이 걸으실까요? 아, 네. 아, 싫으신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저 따로 걷겠습니다. 오늘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아, 네, 그 코리아 둘레길의 하나인 해파랑길에서 33코스에 해당하는 강원도 동해시 행복 한섬길입니다. 아, 숲이 아니라 이제 둘레길을 가볼 텐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길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코리아 둘레길, 해파랑길, 행복한 섬길.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코리아 둘레길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그 걷기 코스인데요. 그 말 그대로 우리나라 외곽 라인을 모두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는 길입니다. 네. 2016년에 개통된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에 이르는 750km의 길로 50개 코스. 네. 2020년에 개통한 남파랑길은 부산 오륙도에서 시작해 해남의 땅끝 마을까지 연결된 1470km의 길로 90개 코스. 와. 곧 개통을 앞둔 서해랑길은 해남에서 인천 광학까지 이어지는 길로 네. 1800km 109개 코스. 와. 해안이 아니라 한반도 허리를 횡단하는 평화의 길은 524km로 36개 코스가 야.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길을 좀 잘 조성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답사한 행복한 섬길 어떤 곳입니까? 아, 네. 행복한 섬길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파랑길 33코스 일부인데요. 네. 해파랑길 33코스는 그 추암 해변에서부터 무코역까지 걷는 코스로 13.6km 정도 됩니다. 네. 그 가운데 행복한 섬길은요. 그곳에 한섬 해변이 있어서 한섬이 들어가고요. 네. 그 앞에 행복을 붙이고 아. 뒤에 길을 붙여 행복 한섬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들려 읽었네요. 그러니까 행복 한섬길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행복한 예. 섬길이 아니고. 약간 좀 의도한 것도 있는 거죠, 행복한 섬길을.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동해역에서 차로 5분 정도, 동해 시청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네. 한섬 해변 일원에 금년 3월 한섬 감섬 바닷길이 네.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천혜의 자원이 절경인 한섬 감섬 바닷길에는 리드미컬 게이트와 비터널 등 다양한 포토존이 설치돼 그 젊은 층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는데요. 네. 동해시는 SNS 등을 통해서 SNS. 네, 산불 피해가 있었지만 동해 관광지는 그렇지. 온전하다며 예. 동해시로 여행은 최대 자원봉사라고 하면서 네. 동해 관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에 강원도 산불이 너무나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방금 지금 설명하고 있는 동해도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찾아가서 현지 맛집도 가고요.
같아요. 그죠? 그래서 숙박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떠한 나무를 좀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겐맥꽃입니다. 겐맥꽃. 그 동해에서 내려가지고 막국수로 점심을 먹었고요. 막국수 맛있죠. 한섬 해변에 가기 전에 그 동해시의 또 다른 비경인 감추 해변부터 둘러본 뒤 네. 잘 조성된 해파랑길을 걸으며 해안가 식생을 유심히 보는데요. 네. 바다 모래가 쫙 펼쳐진 한섬 해변에 가서 보니까 모래사장 끝에서 길 따라 한가득 피어있는 꽃들이 있어 다가가 보니 겟맥꽃이었습니다. 겟맥꽃. 왠지 그 개 더하기 맥꽃 뭐 이런 것 같은데. 개는 개펄, 맥꽃은 맥꽃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요즘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꽃이 맥꽃인데요. 맥꽃, 네. 그와 같은 종류이지만 바닷가에서 자라는 맥꽃을 갯맥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맥꽃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바닷가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맥꽃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맥꽃은 맥꽃과 덩굴성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언뜻 떠오르지 않으시면 같은 맥꽃과로 덩굴성 한 해살이 풀인 나팔꽃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이 있는데 진짜 나팔꽃이랑 똑같은데 맥꽃은 좀 낯설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나팔꽃은 인도 혹은 나눈데 아메리카 귀화식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시 나팔꽃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 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라는 동요도 많이 불렀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라는 속처럼 저도 노래를 잘하십니다. 라는 대중가요가 있어서 친숙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였죠? 그 임주리 씨 노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예, 맞습니다. 거기 나팔꽃 나오죠. 네. 예, 예. 반면에 맥꽃은 우리 토종식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양이 나팔꽃과 비슷해서 그런지 맥꽃으로 불리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팔꽃을 더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방금 설명하신 대로 나팔꽃은 외국에서 왔고 네. 맥꽃이 우리의 꽃인데 너무 우리가 모르고 살았군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월간 가드닝에 실린 김청 작가의 글을 보면요. 울타리나 텃밭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나팔꽃과 맥꽃을 구별하지 못했다. 잎과 꽃이 비슷하여 같은 나팔꽃으로 알아왔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외관상 잎부터 다르다. 네. 나팔꽃이 잎이 크고 둥근 심장 모양이라면 맥꽃은 중세 무사들이 사용하던 긴 방패나 길쭉한 창 혹은 작은 세모꼴로 세 갈래로 갈라져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네. 잎을 보면 바로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고요. 또 계속 글을 보면 나팔꽃은 6월에서 8월에 피고 잎 겨드랑이에서 나온 꽃대에 하나에서 세 송이씩 달린다. 붉은색, 짙은 파란색, 보라색, 흰색, 분홍색 등 여러 가지 색깔로 맥꽃보다는 꽃이 크고 씨앗이 생긴다라고 하고요. 네. 맥꽃은 가녀린 여인같이 빛 바랜 듯 은은한 연분홍색이거나 흰색 꽃이다. 사람이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네. 밤에는 오물이고 해가 뜨면 다시 피어난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처럼 색깔이나 시간대로 구별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팔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거고 맥꽃은 밤에는 오물이고 해가 뜨면 피어나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네. 그 나팔꽃 영어가 모닝글로리. 이게 나팔꽃이 모닝글로리였어요? 그래서 아침의 영광인데요. 네. 그 나팔꽃과 맥꽃 말고도 시간에 따라 꽃이 피었다 졌다 하는 식물이 많은데요. 네. 김청 작가님의 글을 또 보면요. 마당과 민들레와 채송화는 오전에 피어 오후에 시든다. 분꽃은 오후 4시 무렵 피었다가 다음 날 아침에 시든다. 그래서 오후 4시에 피는 꽃이라 하지 않는가. 멋지다. 더구나 달맞이꽃은 저녁에 그렇죠. 핀다. 맞아요. 나팔꽃이나 맥꽃을 포함하는 이러한 식물의 생리현상은 참으로 감탄할 일이다. 맞습니다. 네. 예, 이건 눈과 시계를 가지고 있음이 아닌가. 사람은 시각세포에 로돕신이라는 물질이 빛을 받아 화학구조가 바뀜으로 역할을 하고 네. 식물은 피토크롬이라는 색소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시간에 따라 꽃잎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은
그 네 개 곤충의 활동 시간에 맞추어서 꽃잎의 움직임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와,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꽃들의 영업 시간인 거네요. 그죠? 예, 살기 위해서. 곤충들이 예. 없으면 영업할 필요 없고, 그죠? 예, 쉬었다가 맞습니다. 가게 문 닫았다가 예. 곤충이 또 돌아다닐 시간에, 이야, 정말 대단한 식물들의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바닷가 갠맥꽃도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하는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 특징 가운데 그 식물 공부할 때마다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가 그 청산벽을 TV라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갠맥꽃에 대한 소개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먼저 바다 식물의 특징은 바람과 소금기를 이겨내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기 없는 수분을 함유하기 위해서 잎을 두껍게 하고요. 아. 바람을 이기기 위해 매끄럽게 반짝반짝 윤이 나게 만든다는데요. 큐티클.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울퉁불퉁하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 심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한섬 해변에서 본 갠맥꽃 잎도 이 육지 맥꽃과 달리 잎이 작고 둥글고 두껍고 매끈했는데요. 네. 그 잎이 바다내는 동해 햇빛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아유, 멋집니다. 네, 그래서 또 청산별고 TV에 따르면요. 일반 맥꽃의 뿌리는 하얀데 갠맥꽃은 갈색으로 소금을 이기기 위해 경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 전역에 걸쳐 자라고 있는 갠맥꽃은 줄기와 연한 잎을 구황식품으로 이용하기도 하였고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옆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계속 맺는데요. 열매는 삭과로 가을이 되면 저절로 탁 갈라져서 씨를 널리 퍼뜨린다고 합니다. 아, 갠맥꽃의 매력에 푹 빠져봤습니다. 다른 식물도 만나볼까요? 아, 네,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한섬 해변을 지나 무코항으로 계속 걷는데요. 네. 보랏빛 꽃이 역시 동해 햇빛에 아름답게 빛을 내고 있어 다가갔고요. 네. 살펴보니 엉겅퀴였습니다. 뭐 엉겅퀴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순우리말 맞죠? 네, 맞습니다. 왜 엉겅퀴입니까? 예, 그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요. 엉겅퀴란 장명의 비밀은 바로 약효에 있다. 이 식물은 출혈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피를 엉키게 한다는 뜻에서 엉겅퀴가 되었다라는 아하.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 엉겅퀴는 국화과 여러 해 살이풀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지혈 효과가 있어서 엉겅퀴였군요. 네. 엉겅퀴만의 특징이 있습니까? 예, 꽃의 제국이라는 책을 보면요. 네. 엉겅퀴는 보라색 작은 꽃이 모인 꽃아래를 가시처럼 날카로운 포엽이 싸고 있어서 포식동물의 접근을 막고요. 꿀을 뺏기지 않으면서 착실하게 꽃가루 바지를 이루는 안전한 매개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꽃잎 끝에 주머니같이 생긴 거를 매달기도 하고요. 박주가리 꽃처럼 좁은 꽃통과 털이 북실북실 나 있는 꽃잎으로 찾아오는 매개 동물을 가리기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는 적절한 꿀 생산과 방어 전략으로 매개 동물의 방문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네. 더 놀라운 건 비접은 꽃 안에 수술과 암술이 같이 나오기에 타가 수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수술에 꽃가루가 나오고 그 이후에 암술대가 나와서 수분을 하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엉겅퀴도 이 민들레처럼 씨앗에 날개가 있는데요. 아, 네. 이 코리아 둘레길을 걸으면서 보이는 식물들의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시면은 이 자연에서 얻는 장엄한 경외감이 더 깊어지질까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오늘 숲으로 가는 길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님 노래도 해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셨죠? 오늘도 재치 있는 N행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시제 호박이었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7910번님, 호불호가 있겠지만 BTS가 재충전 후 재결합 믿으며 응원해 박수를 보냅니다. 예, BTS 저도 팬입니다. 1292번님, 호박전 안주에 불금인 오늘 막걸리 한 잔 해야겠네요. 박수치면서 분명히 두 잔 하겠죠. 좋습니다. 9188번님, 호호호호호 하하하하 박자 제대로네요. R&B 호박 노래 강승화 아나운서 호박송 최고다. 고맙습니다. 6840번님, 호숫가를 산책하며 박수를 치니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일석이조네요. 혈액순환 중요하지요. 운동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자, 강승화 진행 한 달 기념 치킨 앤 콜라 세트는 9188번님 R&B송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웰빙 잡곡 세트는 7910번님 모바일 커피 쿠폰은 1292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군요. 네, 윤석열 정부는 어제 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 이런 4대 기조 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서 저성장을 극복하고 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직전 정부와는 다르게 이 경제 운영의 중심을 정부에서 이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이 민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라며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정작 정책의 주요 방향이 이 대체로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럼에도 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이 종합부동산세는 그 1가구 1주택의 경우 이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 정도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기업과 자산가들의 세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많이 담겼는데요. 이 서민대책은 노인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급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정도여서 이 고금리 고물가 시대 대책으로는 부족해 보인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실종이 됐다가 북한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해경이 기존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네, 해양경찰은 어제 이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이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를 이 정권이 바뀌자 해경 스스로 뒤집은 셈인데요. 네. 그러나 이 결과를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해경과 국방부는 과거 발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들은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해서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관련 증거는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이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항소를 취하하고 이 법원 결정에 따라서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유족들은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면서도 이 고인이 지금껏 억울한 누명을 써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전 정권 보복 수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야권에서 이 최근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네. 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박상혁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거나 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을 언급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한동훈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다 라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130만 원 사용해 129곳을 압수수색하는 동안 이 주가 조작, 논문 표절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 한 번 없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어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백현동 모 아파트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라는 국민의힘의 고발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서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고요. 지난 15일에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자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 씨의 자택 그리고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네. 한편 성남시는 지난달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분당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었는데요.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압수수색을 받게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요즘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순자 씨를 찾아갔네요. 네, 김건희 여사가 어제 이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희동 자택을 찾았습니다. 네. 두 사람은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앞서 봉하마을의 지인을 동반하고 또 대통령실 부속실에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채용된 것으로 알려져서 이 논란이 된 상황에 김건희 여사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는 일정에 앞서서 대통령실에 공지가 없었는데요. 대통령실 측은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면서 이 전직 영부인을 모두 찾아뵙고 인사드릴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또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14일 이 국민의힘 소속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부인 11명과 오찬을 함께했다라는 것도 일정만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른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들이 모두 비공개 일정이었다가 사전에 알려지거나 이 대통령실이 파후에 알려서 결국엔 모두 공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네. 또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영부인의 활동은 공적 영역이라면서 제2부속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까? 네,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3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네. 2심까지 내려진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가 됐습니다. 네. 이 대법원 2부는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성모 씨 상고심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피고인이 사실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법원은 공소 사실이 특정한 범행 시점에 이 성모 씨가 자신의 딸이 낳은 손주와 아이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정황이 있다라고 봤고요. 네. 또 두 아이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이로써 사건은 또다시 미궁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남편으로부터 피습된 여성이 이전에, 그러니까 피습되기 전에 경찰에 세 차례나 신고한 바가 있었습니까? 네, 이 별거 중인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여성이 있었는데요. 네. 사건 전날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사건은 지난 14일 벌어졌는데요. 네. 그 용산구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30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가 피습당하기 하루 전, 그러니까 13일 오후 11시 30분쯤 남편이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물리적인 폭력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만 내리고 돌아갔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 두 차례 신고가 더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결국 범행을 막지 못해서 이 경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정상 기자님 그 감기 걸렸어요? 아, 네. 선풍기를 틀고 잤더니 예. 목이 잠겨버렸네요. 아, 여름에 또 너무 덥다고 주무실 때 네네. 선풍기 너무 틀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 건강관리 알겠습니다. 잘하세요. 예. 오늘 뉴스 브리핑 정상훈 기자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28도, 춘천 15도, 대구 18도, 광주 20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조금씩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 최고기온 서울이 29도, 강릉 31도, 광주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 더워지네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후 12시부터 경기 남부와 남부지방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덥다고 하네요. 더위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청취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